아이돌 이런 거? 그때는 이제 아이돌 연습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. 오, 아, 아이돌 하실 오디션 보셨어요? 네. 아니 그 네. 저랑 동갑이시니까 네. H.O.T. 잭스키스 이럴 때인데. 그때. 오. 그 신화 나오기 딱 그. 오. 오, 약간 네. 약간 민우 형 느낌 조금. 조금 뭐 억지로 뭐 끌어다 네, 봅니다. 아니, 아니 그럼 뭐 그 아이돌을 했을 때 아이돌 오디션 보고 네. 뭐 합격도 하셨어요? 네, 합격했었어요. 아 그럼 연습생으로 들어가셨겠네요. 네, 들어가. 그러니까 아이돌로 하는데 왜 그 연습생을 그만두시게 된 거죠? 아 부모님을 좀 몰래 했었거든요. 아 부모님 몰래. 네, 한 이제 2년쯤 되다가 모임을 이제 가셨는데 네. 그 뭐 산업 요즘에 잘 준비 잘 되고 있죠.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은 이제 뭐 준비 공부 잘 하고 있죠. 아니 공부 말고 가수 그거. 어? 가수 그거. 어? 어? 그래서 그때 뭐 엄청 많이 뭐 말도 아니고 엄청 많이 맞았죠. 부모님이 반대로 잡으셨던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아이돌 연습생이실 때 파트가 네. 다 나눠지잖아요. 뭐 네. 어떤 파트를? 그 저는 랩. 아, 랩 담당. 춤 이런 거. 아, 춤을 랩 담당. 어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. 네. 음악이요? 예. 네. 댄스 타임 가야죠.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? 어떤 음악? 가장 그때 당시 많이 했던 음악. 아 이거 진짜 해도 되나 모르겠네. 뭐 어떤 음악? 컴백홈 뭐 이런 거. 컴백홈! 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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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 이게 우리는 끝났는데 너무 재밌어요.